정보보호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 보면 아시겠지만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양 엄청 많죠. 양이 만만한 양이 아닙니다. 진짜. 정보보호관리의 이전에 키포인트를 보면 일단은 정보보호관리에서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위험관리, 그 다음에 ISMS 의무인증 대상, 그 다음에 BCP 절차, 그 다음에 DRSA 종류, 이런 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정보보호관리, ISMS, 이거와 유사한 게 PIMS가 있죠. 개인정보. 그 다음에 PIPL이 이제 없어져서 PIMS랑 합쳐진 거고. 모르겠어요. PIMS도 ISMS로 합쳐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논외인 거고. 최근에 이런 관리 체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미 얘기했는데, ISMS, PIMS, PIPL이 어쩌면 하나로 합쳐질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시험관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지금 정보보안에서 가장 핫한 거, 개인정보 영향도 평가. 이 일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영향도 평가에 대해서 원래는 정보보안 기사 시험 범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기사 시험, 실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향도 평가 대상은 어디냐? 이렇게 한번 기출문제 있어요. 여기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인정보 영향도 평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근의 이슈.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는 출제 가이드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게 맞지만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요. 출제 가이드에 없는 것도 나오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부정해봤자 뭐 나오는 건 나오는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제3회 보안 기사에서는 인케이스 나왔거든요. 포렌식 툴. 이런 거는 정말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는 되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죠. ISMS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체계입니다. 인증입니다. 니네 보안을 잘하고 있어, 관리를 잘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 인증은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건 특별법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법률이지 그 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MS는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해서. 그러면 정보통신 제공자는 누구냐? 그죠? 이런 이슈가 또 발생을 해버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인터넷 사업자나 KT, SK텔레콤 이런데 IDC 센터 어떤 기반 시설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나 어떤 인프라 서비스를 하는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SMS는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의무 인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자는 다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ISMS 의무 인증 대상자를 지정을 했고 그 지정이 IDC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 단 버추얼 IDC 센터는 제외. 그죠? 그래서 IDC 센터라 하면 호스팅 업체, 서버 임대해 주는 거, 코 로케이션 업체, 렉을 임대해 주는 거, 그죠?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ISP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KT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SP 사업자에 대한 의무 인증. 또 하나,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데, 매출액 기준 1,500억 이상인 사업자, 그죠? 매출액 기준 1,500억인 이상인 영리 및 비영리인 사업자 모두, 이 뒷말이 중요합니다. 영리 및 비영리인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ISMS 의무 인증이 있고 또 대상이 누구냐 이거 알아야 되고, ISMS는 기본적으로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합니다. PDCA, Plan, Do, Check, Act, 그죠? 이 PDCA 사이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ISMS 인증은
최초 심사, 사후 심사, 사후 심사, 갱신 심사 이렇게 3년의 유효 기간을 두고 있고 의무 인증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천만 원에서 3천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ISMS 인증을 받으려면 2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지만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시스템 ISMS를 구축하고 2개월 동안 쓴 증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ISMS 인증의 키포인트는 위험 분석입니다. 위험 분석. 위험은 자산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위협을 평가하고 취약점을 평가하고 위험을 평가해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자산은 뭐냐? 조직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유형과 무형의 모든 것. 가치가 있는 이에요. 가치가 있는. 그죠? 그러면요. 자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하면 서버. 이런 거거든요. 쉽게 그냥 얘기를 하면. 서버는 또 여러 대가 있죠. 윈도우 서버 우리 100대가 있어요. 그러면 윈도우 서버는 다 윈도우 서버끼리 관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을 그룹핑하고 자산 아이디를 부여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라. 라는 거고요. 이 자산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취약점, 어떤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조건이나 행위, 그걸 위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취약점과 위협의 단어에 대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은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 크기, 그죠? 이게 얼마나 일어날 거냐, 일어나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냐, 부피의 관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위험 분석은 뭐가 있을까요? 위험 분석은 뭐 상세 위험 분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혼합에 의한 방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분류해보면 기준선법 그냥 쭉 들어보세요. 기준선법, 수학에 의한 방법, 학률에 의한 방법, 과거자료법, 시나리오 방법, 그죠? 예, 그 다음 전문가에 의한 감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또 분류를 정성적 위험 분석 기법, 정량적 위험 분석 기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에서 14점이에요 지금 이거 분명히 잘해야 되겠죠. 정성적 위험 분석의 그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량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순위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이고 정량적 위험 분석의 목적은 영향도를 수치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감정은 정성적 위험 분석 기법인 거고 전문가의 감정과 유사하게 델파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의 감정과 똑같습니다. 델파이도. 그 다음에 정성적 위험 분석은 시나리오에 의한 방법도 정성적 위험 분석 기법인 거고 기준선법도 정성적 위험 분석입니다. 기준선법이라는 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위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상이야? 이게 왜 중이야?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성적 위험 분석 기법이고 정량적 위험 분석 기법은 수학에 의한 방법, 학률에 의한 방법, 그죠? 이런 것들. 또 과거 자료에 의한 방법. 이것도 정량입니다. 과거 자료. 잊지 마세요. 이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과거 자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 분석 기법을 알고 이걸 가지고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했더니 위험이 너무 높아 혹은 위험이 너무 낮아. 이런 게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회피, 완화, 전가, 수용. 그죠? 요 네 개의 단어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피, 완화, 전가, 수용으로 수용. 아 그래 받아들이겠다. 그때 일어나면 돼. 그때 대응해야지. 전가 네가 알아서 해. 그죠? 회피 계획을 바꿀게. 뭐 이런 식으로 회피, 완화, 전가, 수용에 대한 용어 구분이 돼야 되고요. ISMS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뭔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크하는 방법이 관리적 요구사항, 보호대책 요구사항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관리적 요구사항이라는 건 모든 기업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보호대책은 해당되는 것만 골라서 해라. 그래서 관리적 요구사항의 절차는, 절차 알아두셔야 돼요. 절차는 뭐죠? 아, 정책 및 범위 결정. 그죠? 이게 쌓입니다. 범위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정책 및 범위 결정. 아,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죠? 예, 경영진 책임 및 조직. 그 다음에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구축, 사후 관리. 그죠? 사후 관리가 딱 들어가 있죠, 제가 끝에. 왜? PDCA의 사이클로 반복이니까. 그래서 ISMS의 핵심은, 인증의 핵심은 인증 범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정책 및 범위 결정. 인증 범위를 명확히 해라.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중심으로입니다. 개인정보인 PIMS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중심으로 인증 범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영진 참여 및 조직을 구성해라. 그죠? 의도. 자, 이제 니네 해. 무조건.
사장님이 하래. 그리고 누가 담당할 거야? 이거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할 때 기본 원칙 뭐죠? 최소 권한, 직무 분리, 직무 순환. 그죠?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최소 권한, 직무 분리,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위험을 분석해요. 어떻게 해요? 자산, 취약점, 위협, 뭐 기준선법, 뭐 시나리오법, 무슨법 등을 써서. 그죠? 그 다음에 구현해요. 2개월 이상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사후관리 감사해라. 내부감사. 취약점 점검하고 그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수행해라. 라는 게 보호대책인 겁니다. IT 컴플라이언스에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시행규칙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인데, 여기에서 최근에 변경된 건 뭐예요? 바이오 정보는 단방향 암호화 대상에서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고, 생체 정보요. 근데 우리가 녹취 파일 있죠? CCTV 있죠? 이건 암호화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인증에 사용되는 바이오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녹취 파일을 어떻게 암호화해요? 그러면 그 암호화하다가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는 얘기하지 말자고. CCTV, 6개월치 CCTV를 어떻게 암호화해요? 그거를 성능이 안 나와요. 멀티미디어 데이터인데 텍스트 데이터도 아니고. 자, 그래서 내부 관리계획, 접근 관리, 비밀번호, 접근 통제 시스템, 암호화, 위변조, 보안 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접근 통제, 이런 것들 알아둬야 되고, 요거 그냥 읽어보면 되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체크할 게 하나 있죠.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교육은 옛날에는 이거였어요. 연 2회 이상 이 교육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거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렇게 ISMS를 가고 BCP,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BCP 하면 딱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이 나야 되는 게 일본의 교토 대지진. BCP의 사례는 일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BCP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은 어떻게 지진 이런 게 많이 나니까 이럴 때 생산이 중단되지 않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잡은 계획이 바로 BCP예요. 그래서 BCP는 IT 서비스만의 플랜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전체에 대한 플랜이고, IT만의 재해복구 계획은 DRP라고 하고, DRP를 구현한 시스템은 DRS라고 재해복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미러, 핫, 웜, 콜드. 그죠? 웜과 콜드는 사실은 뭐 재해복구까지 얘기할 건 없고요. 미러 사이트는 완벽히 똑같이 복제본을 만들어두는 거고, 핫은 중요 업무만. 그죠? 그 다음에 웜, 콜드. 그죠? 여기는 뭐 그냥 기반만 하는 겁니다. 자, 죄송합니다. 미러는 완벽히 똑같이 액티브. 핫은 액티브 스탠바이. 그죠? 그 다음에 웜, 콜드. 웜은 중요 업무만. 콜드는 그냥 사무실만. 이렇게. 그래서 뭐 콜드를 우리는 재해복구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BCP의 내용을 보면 절차는 간단해요. 이제 절차는 이거예요. 뭐 쭉 적혀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체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의 범위 잡고요. 자산 분석하고 위험 평가. 여기서 위험 평가는 BIA라고 부릅니다. BIA. 그다음에 보호 대책 구현, 그다음에 모의 훈련. 이게 기본 틀입니다. 이게 기본 틀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BCP의 용어들은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재해복구 범위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RSO, 리커버리 스콥 오버젝티브. 언제까지 복구할 수 있습니까? 리커버리 타임 오버젝티브. 저번에 그 백업 이후의 거를 모두 복구해 주세요. 리커버리 포인트 오버젝티브.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뭐 가용성,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RS는 결론은 백업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론은 재해복구라는 게 백업을 해서 뭐 얘가 망가지면 백업 시스템이 스타트해서 뭔가 해준다라고 그러는데 DB 백업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맵에 풀 백업 그죠? 있죠? 뭐 전체 다 백업하는 거 그죠? 이 백업의 구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백업의 구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백업은 처음 하는 거예요. 디스크가 있어. 그대로 복사해서 백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경된 것만 백업을 했어. 그죠? 그러면 이 변경된 것만 백업하는 거. 그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크리먼탈 백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인크리먼탈, 그다음에 디퍼런털 그죠? 백업. 그래서 뭐예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수행된 백업 이후에 변경된 거.
인크리먼탈은 뭐예요? 최근에 수행된 백업 이후에 모든 거. 그죠? 변경된 것만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요 구분해서. 자, 그래서 지금 뭐, 마인드맵의 강의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뭐 원리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전반적으로 흐름 플로우 정도의 설명만 그냥 했던 거고, 근데 이 플로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원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인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플로우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반복해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될지 포인트로 체크해 보고요.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무료로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석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출판사가 여기에서 쿠폰이 있잖아요. 오프라인 참석권. 예, 이거는 영진 출판사에서 따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는 여기에서 뭘 설명할 건지 이제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강의는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